여기다가 예. 그 얼라이브만 지금 세번 줬지, 세 번. 아, 효소제 세 번. 1월, 2월, 3월 달까지 세번준 거. 근데 상태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하여튼 그냥 뿌리가 꽉 바뀌어서 이거 뭐 움직이기도 하네요. 이게 뿌리가 예.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얼라이브가 그 뿌리 역할을 잘한다 해가지고. 이제 수확은 언제 하시나 이게? 말에서 6월 초 그때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거예요, 상태가? 작년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응. 빨라. 빠르죠? 벌써 저기 저 종이 올라오네. 작년보다 빠르다고, 종이? 예. 화학도 이것이 빠를 것 같아요. 벌써 종이 나오잖아요, 이게. 벌써 쪽이 날아온다고? 예. 작년에는 이렇게 안 나왔었는데, 안 나왔어요. 작년에 몇 달도 무슨 나와요? 오늘이 4월 23일이거든요? 5월 달에 나왔을 거예요, 이게, 작년에는. 지금 온라인 뭐, 세 번인 가지고, 딴건 뭐, 살충제는 한번 줬나? 이 쪽파도 남으면, 여기 주고 남으면 이렇게 한 번씩 주고 있는데, 엄청 잘 됐어요. 여기다가 예. 제가 메말르지 않아요, 땅이. 그래가지고 잘안 비어요. 올해는 조금 나오는 건 하고. 이게 이렇게 비교가 안될 정도로 커요. 비교가 안 되는 거네. 이쪽하고도 저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요. 이쪽은 마담은 이건 아, 거좀안 줬어. 이쪽은 종자한다고. 이저그뭔 병인가 있죠. 오글오글해가 오갈병 그것이 없어. 네, 내가 이거 지금 두 번인가 줬거든. 오갈병이 안 들어. 오갈병 옛날에 있었는데, 예. 네. 아. 지금쯤 이게 다 오글오글해갖고 뭐 거시기하게 생겼는데 아직 그런 것이 안 보여. 여기 왼쪽에 앞에 있는 부분은 효소제를 안준 거고, 저쪽에 멀리 보이는 저렇게 큰 거는 저 효소제를 준 거고. 완두콩인데 지금 딴건다 요만해서 다이 거시기가 피더라고. 무지개 커가지고 저 꽃이 피니까 이 거시기가 클것 같아. 작년에는 저 정도. 작년도에는 요거만 했는데, 여기는. 여기는 안 뿌리죠. 그 직원 오면 한번 보여줘야 대파에는 아주 좋은. 여기서 해가지고 응, 얼마 벌었어요, 그래? 부문이 또 500만 원, 600만 원 나왔다니, 600만 원. 작년에는 얼마 나오는데? 작년에 100만 원? 지금 저기, 여기는 얼라이브 파워 소화제를 배양해 쓰신 거예요, 그죠? 네. 배양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하얀애죠. 진짜 여기 허옇게 보이네요, 이 땅이. 땅이 예.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. 이게 보니까 말하면 흙이 부드러워진다. 아, 흙이 부드러워지면 줘야지. 그래서 지금 위에다가 지금 이었는지 말하면 이 입수가 많아져가지고 말하면 이안 보인다. 골이 훤하게 보이던 게 올해는 안 보인다는 얘기네요. 예. 이제 잘 됐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잘 됐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10개째 나오게. 10개째. 한 8개나 그냥 이건 참말로 근데 이게 신기하게 신기하게 컸어. 이매는 것 같다 싶어지. 야, 이 사람은 딴 사람은 내삐리는 거 어떻게 돈 주고 사와 안 해. 혼자 심더라고. 오늘은 2021년도 4월 23일인데, 군산에 그 우리 최종선 사장님 댁에 와가지고 얼라이브 SS 효소제 살포한 포장을 오고, 대파에 그 동해 같은 대파를 살렸다고 그래서 현재 와봤고, 마늘에 노지에 작황이 좋고 그래서 와봤습니다. 그러면 최 사장님, 얼라이브 효소제가 어떤 장점이 있던 것 같아요? 상해 보시니까? 그걸 주니까 말하면 그 날씨가 추운데도 성장을 하더라고. 대파를 주니까 사장님한테 내 얘기를 했을 거야. 대파한테는 아주 최고라고. 그러니까 대파가 조그만했는데 그냥 부릉부릉 크는 거예요. 왜 옆면 살포만 했죠. 인터넷에 온라인으로 있어. 그래서 그냥 전화하고 어찌고 해서 대파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마늘에다도 지금 주고 그랬는데 마늘도 역시 좀 좋은 것 같아. 늦게 심어서 빨리 성장을 하니까 원체 빨리 컸어. 알았어요. 하여튼 감사합니다. 예.